안녕하세요. 저는 그 발가락 사업을 맡고 있는 고부장 중령 환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닭발에 대한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정처리 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닭발을 커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닭발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줄 수 있죠. 저희 소스가 아무래도 모든 업체들이 다 장점을 알려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20년 전에 대표님의 어머님께서 부산에서 치킨집을 하셨는데 운영하셨을 때에 닭발로 유명하게 그 소스를 개량하고 또 보완해서 현재 대표님이 2013년에 발바닥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그 본점이 또 경상대점이 운영을 하고 다른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직영의 비중이 30%가 20개 매장 중에 6개가 직영이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분위기 또한 가장 젊은 와이프들이 좋아할 만한 인표된 분위기도 변화를 이루셨고요. 발바닥 하면 떠오르는 거는 SNS상에 폭탄 결안증 비주얼 깡패라는 단어가 플레이팅 또한 다른 업체와 다른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원팩을 하는 배치의 양을 어느 매장이나 동일한 플레이팅과 매일 말씀드리고 그런 표준화된 메뉴를 가지고 좀 더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발바닥 매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최대한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배송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정 이제 도서상가만 주 2회 또는 3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물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 물류 안정성과 더불어서 저희가 새로운 메뉴도 1년에 1회 배송을 주기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출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정된 물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제주도까지도 상관도 다 물류를 합니다. 저희가 기준평수는 12평입니다. 최소평형이 12평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임차하는 매장마다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대략 한 40만 원 정도 상황 기준으로 제가 권장하는 평형은 15에서 20평, 15평 이상, 20평 미만. 현재 출점하는 매장의 스타일은 홀과 배달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비중은 배달 매출이 대략 한 30%, 홀 매출이 70%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배달만 전문하는 매장으로 현재 기획 중이고 올해 안에 5개 가까이 선보일 예정이고 만약에 배달형 매장이 출점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빠르게 고객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타 브랜드와 다르게 교육기간이 좀 깁니다. 교육기간이 긴 이유는 단순히 라면만 끓이면 된다시피 조리 형태는 아니고 저희는 어느 정도의 숙련이 필요한 최소한 많이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게 교육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총 교육은 대략 15일? 125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